네, 서귀포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귀포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청의 김성애 주무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청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영화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우체통이 있습니다. 동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복지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우리 동네 빨간 행복 우체통인데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보살핌이 필요한 동홍동 지역 주민이나 이웃이 도움이 필요한 소원을 엽서에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동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사연들을 검토한 후 매월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여 계약해지 위기에 처한 가구에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신경이 쓰여서 자기의 그 아픈 사연들을 이야기 못하는 사연들을 이 우체통 옆에 있는 엽서를 통해서 어려운 사항을 적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올해 1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선정되지 못한 사연에 대해서도 협의체 위원들과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가구를 방문해 복지사업과 연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서귀포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영상 인식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등을 인식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과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LED 전광판에 보행자 접근 중 표시와 함께 도로 바닥에 그림자 조명이 켜지고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확실히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서귀포시가 초중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을 농어촌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합니다.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 사업은 임대용 공동주택 신축의 경우 6억 원 한도에서 신축비의 60%를 지원하고 빈집 정비 사업은 가구당 2천만 원 한도, 마을당 1억여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 마을은 올해 4월 1일 기준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마을에서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다음 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중섬 미술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한 두 번째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가나 아트센터 이호재 기증작품전에 이은 이번 특별전 마음의 끈은 숭고한 기증을 통해 발전해온 미술관의 역사를 조명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텐데요. 송영방, 안현일, 문희중, 김기주, 신옥진 등 5명의 기증작품 35점이 다음 달 28일까지 전시됩니다. 이중섬 미술관 발전에 있어서 기증자들의 그런 기증작품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숭고한 뜻을 관람객하고 도민하고 함께 나누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관 20주년의 기증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 이중섬 미술관을 확장 신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달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서귀포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해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